예, 안녕하십니까. 식약청 식품관리과 오근 사무관입니다. 예, 식약청에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소비가 많은 김밥, 콩국수, 냉면 등 성수식품에 대해서 6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전국 일제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거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조립 판매되는 김밥, 샐러드, 초밥, 그리고 냉면이나 김밥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김밥, 냉면, 콩국수,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빙수 제품, 또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김밥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서 냉면이나 콩국수를 만든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 검사 기준을 검사하게 됩니다.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대장균, 그리고 살모레라, 황색포도상 기근 등 식중독균을 검사하게 됩니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추가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유해 요인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름철 성수식품 수거 검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